저기 이제 이면읽기를 쓴 추론의 복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는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인가요? 네! 어디 나옵니까? 에반게리온이요. 에반게리온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너도? 예. 제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생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무심코 TV를 틀었는데 뭐 신기한 애니메이션을 지금 파고 있더라고요. TV판이었던 것 같아요. 에반게리온 TV판이었고 보통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철학들을 마구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철학 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중에 그 애니메이션이 내한테 준 어떤 그 충격, 그 감동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철학의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걸 보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내가 몰라서 찾았죠. 찾아서 이제 에반게리온이라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제가 처음 강의를 하게 됐을 때한 학기 한 절반을 에반게리온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발표도 하게 하고 그 영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 나누었던 친구들 중에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미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잘 알고 있고 많이 본 친구들은 야 열심히 보았는데 별 내용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겉멋만 부리는 애니메이션인데 선생님이 너무 이거를 그 수업에 많이 활용한다 라는 비판 제기도 있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카리 신지의 어머니의 클론이죠 유인가 그게 이제 그게 레이인데 아무튼 그게 레이는 지금 안드로이드로 생각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비슷한 그런 거죠 클론. 아무튼 거기서 레이는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그게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그 물음을 던지는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것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을 할수 있으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1번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